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름답고 정겨운 전라남도 해남의 숨겨진 명소들을 찾아 떠나는 여행에 초대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남을 찾았을 때 꼭 들러봐야 할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명소 세 곳을 더욱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추억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전라남도 해남에 위치한 대흥산 도립공원은 해남의 명산인 대흥산 기슭에서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 등산로와 아름다운 자연경치로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여름에는 무성한 숲에서 즐거운 피크닉을 즐기고 겨울에는 눈 덮인 정상에서 환상적인 풍경을 감상하세요. 이곳은 트레킹, 수목원 탐방, 체험 프로그램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대자연이 보호된 환경에서 자연을 느끼고 감동할 수 있는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해남 포레스트 수목원은 특히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식물,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며 피로를 풀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멋진 장소입니다.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여러분의 여행에 활력을 더해보세요. 케이블카는 총 1.8km 길이의 긴 거리를 진행하며 타임 트라이얼이 있는 길을 걸어가는 재미와 실세 없이 멋진 풍광을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해남의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해남의 아름다운 풍경은 단연 최고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명량해상 케이블카에서 해남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이상 전라남도 해남에서 가볼 만한 곳 세 가지를 더욱 상세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명소를 즐기고 나면 한여름의 무더위도 잠시 잊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해남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여행지에서 만나요.